당신들의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이 어떤 많은 것을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그 믿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그 추앙들이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거죠, 보면. 결국은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21세기형 무직자 현박입니다. 그 오늘 주제는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예술인데 0과 1로만 이루어진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 그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필연적인 그 마찰 같은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항상 이쪽 디지털 세계랑 현실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볼리미트릭 데이터 컬렉터는 자율주행차에 많이 쓰이는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보통은 그 사람이 보는 이 시선과 그 앞으로 기계가 이용하게 될 시선에 대해서 인간의 시선, 그 일반 카메라의 시선, 한 가지는 360도 카메라여서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보고 싶었고 이 기계가 어떻게 세상을 인지하는지 그거를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한 현상의 다른 면들을 측정을 하고 그걸로 뭔가 세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디테일들을 이렇게 다른 층을 잡아줘서 세상을 뭔가 풍요롭게 구성할 수 있는 해석을 주려고 하는 건가? 그 장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그 센서 그 감각 장치잖아요. 사실은 그런 기술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의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약간 단골 기질 같은 건데 3D 프린터 같은 경우도 이거 너무 좋아 뭐 이런 거라고 너무너무 추앙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 번도 3D 프린터를 만져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실제로 3D 프린터를 조립을 하고 제작을 하고 만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추앙들이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거죠. 3D 프린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면과 이제 동일한 출력물이 생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도면과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제 에러라고 보이는 그런 형태들을 이용해서 그 프린터만의 제작 방식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조금 극대화해보고 싶었거든요. 3D 프린터의 오류라는 것도 현실 세계로 넘어오려면 아날로그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얼음이 얼 때 하얀 결 같은 게 생기고 방향성을 띄잖아요. 모든 가능한 방향 중에 하나를 그냥 택해서 저희한테 드러난 거죠, 현상으로. 근데 걔는 다른 방향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류라고 생각하기 들기보다 그냥 현상으로 드러날 때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내가 원래 그 꿈꿔왔던 것은 이렇게 뭐 반짝반짝하고 흠이 없고 이런 것인데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질 않게 되니까 오류라고 이제 그 보통을 얘기를 하고 아니 이게 특이한 방식의 기계가 아니라면 이런 형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실제로 이 형상을 그 반대로 이제 도면상으로 만들게 된다면 이건 실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디지털 세계는 굉장히 뭐 빠르고 무게도 없고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많은 물리 법칙이라든지 이런 그 마찰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디지털 세계를 현실로 옮기는 데는 중간에 그 번역의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 같은 게 이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3D 모델링이라고 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의 숙련이 없으면 사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을 그 정확히 할 수가 없다는 데서 착안을 해서 그러니까 다면화병 제작소는 내가 원하는 형태를 예전 같았으면 이게 어디 공장에다 맡겨서 이걸 생산을 해서 내가 가지고 와서 맞는지 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이제 보내서 바꾸고 이런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게 있었는데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그 물체, 그 사물들을 바로 제작을 해서 손에 쥘 수 있는 공정의 단축? 이게 미래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정확히 원하는 어떤 것을 이상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데서 디자이너들에게 사실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 디지털 매체들, 그것이 가져다 줄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장밋빛 걸 주지만 사실은 그런 위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테크놀로지 사용하시니까, 새로운 미디움들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타자와 나의 관계, 내가 세상에 어떤 관계를 지고 있고 뭔가 이런 세계관?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태국에 이제 사원에 가게 되면 그 양초를 모아서 태우는 곳이 있어요. 신도들의
소망은 결국은 그 녹아 내려진 촌농으로 남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이게 정성이 통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있을 것인가. 사실 그건 사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측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형상이라든지 어떤 기능을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함. 결국은 양초를 녹이고 이 움직이는 것을 컨트롤하지 않고 그 움직이는 부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탑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서 만든 게 촌농 같은 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쌓아 올려가잖아요. 이 경우는 중력. 그래서 점점 같은 곳에 떨어지면서 그게 쌓이면서 그렇지만 이제 얘가 어떤 형태를 쌓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성장해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결국엔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녹여서. 네, 녹여서 그 한 군데에 쌓이게 해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탑이 되고 또 중간에 이것을 오래 두게 되면 너무 높아지면 자기가 또 물리적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의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과학자들도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한 현상의 다른 면들을 측정을 하고 나중에 그걸 보고 그 측정 결과를 모아서 그 통합된 인터프리테이션, 자연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주는 그런 활동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보 전달이라든지 이런 걸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잖아요. 그 우리의 기본적인 삶은 이제 현실 세계에 있고 물질 세계에 있고 결국은 이게 물질 세계 없이는 사실 디지털의 존재 여부가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가 사실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직은 있거든요. 공기 강화 구조물 작업은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제가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 유럽에 들어오는 그 난민이 굉장히 수가 많았던 해였어요. 이제 국경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배로 이제 그 보트를 서로 밀어서 이제 좌초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한 해에만 이제 바다에 빠져 죽은 난민 수가 만 명이 넘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난민 지위를 획득을 하건 안 하건 일단 살아야 되는 것들은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래서 건축적인 재료 없이 공기의 압력과 재료 자체의 장력만을 이용해서 어떤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공기를 넣게 되면 얘가 납작하게 이제 생산이 되니까 그 뭐 이산화탄소 카트리지 같은 거를 장착을 해놓게 되면 팍팍팍 터지면서 구조선이 올 때까지만 난민들이 이제 이거를 잡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회수를 해서 나중에는 그 육지에서는 그걸 엮어서 어떤 임시 거처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그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술가가 이제 자기만 이렇게 고고한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인터랙션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생각도 하고 사는 분이구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술가가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결국은 내가 어떤 점을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실제로 이런 작업은 많이 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논문을 써서 내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부분들을 지식의 기여 같은 방식으로 사회의 환원이라고 해야 되나? 과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기여하려고 많이들 애를 쓰잖아요. 작가님이랑 말씀 나누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그 염색체들 만났을 때 유전자들은 분명히 디지털로 이루어져 있고 걔네들이 정보를 실어 나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되냐에 따라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가능한 변수가 무한이기 때문에 그냥 디지털은 그냥 코드로만 존재하지만 현실로 나타나는 건 무수한 가능성에 의해서 그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서 현박 작가님께서는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런 거를 써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어떤 간극 이런 거를 보신다고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여러 가지 가능성 그 가능성을 계속 탐구하는 미디엄으로 쓰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과학자 입장에서 해주신 얘기들이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는 디지털과 현실의 간극을 연구하는 현박입니다.